8월 19일 수요일입니다.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.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.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또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. 그러면 어찌할꼬?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.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.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.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. 아멘.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굳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. 유대 지방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또 로마인의 손에 넘겨지겠다는 예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. 바울도 이처럼 주님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되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. 그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받은 사명과 그가 달려갈 길,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20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. 또 동일한 의도로 21장 13절에서는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23장 11절에서는 그는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이는 로마의 수도 주의 일을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그러나 누가는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또 다른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. 예루살렘 위원회를 방문하고 또 사도 야고보와 또 장로들을 접견한 후에 아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전도 여행 중에 모금했는 그 예루살렘 형제 구호금을 전달하고 또 그의 사역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. 여기에 바울의 겸손이 도단하는 것입니다. 누가는 바울의 이방인 전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저들이 바울의 보고를 경청한 후에
먼저 한 일은 바울의 사역을 쾌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초대 교회의 그 화평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. 그것은 수많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들인데 바울이 모세의 그 율법과 또 할례와 유대인들의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고 잘못 가르친다고 잘못 듣고 또 이로 인하여서 분란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저들이 생각하기로 마침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성전에 와서 결례를 행하고자 하는 네 사람이 있으니 바울이 오히려 저들을 데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또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바울이 이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사람으로 쉬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그런 견해였습니다.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그렇게 알렸다고 바울에게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. 바울은 저들의 권면을 또 따랐습니다.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또 행하였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그 급속한 영적 수적 성장 가운데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 또 저들이 연합된 교회의 안녕과 질서 또 유대교와의 상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리의 확립 등을 위하여 예루살렘 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선교사들이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에 가슴 뿌듯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. 내일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. 샬롬.